안녕하세요. 복현안녕 원장 선생입니다. 이 영상은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굿모닝 한의원 김규섭 원장님의 추나 강의 동영상입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요추 4번 회전변이가 있을 경우에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 5번에 대한 4번 허리뼈가 변이 위치가 바뀌어져 있다. 뉴트럴 포지션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좌측골 좌회전, 우측골 좌회전, 또는 좌측골 우회전, 우측골 좌회전, 이런 형태로 뉴트럴 포지션이 되지 않고 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체가, 4번의 추체가 위치가 변동이 되면서 디스크를 쥐어 짰기 때문에 디스크가 후방 탈출됐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추 4번을 뉴트럴 포지션으로 갖다 놓는 게 디스크를 안정화시키고 치료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4번이, 요추 4번이 좌측골 좌회전이든 우측골이든 왜 변이가 되었느냐. 단순히 내가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그 하중에 못 이겨서 틀어졌느냐. 아니면 내 몸의 다른 분절에서 요추 4번을 찍어 눌렀느냐?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그런 의심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추 4번의 응력을 가한 분절, 세그멘트를 찾아서 원위에서 먼저 해결을 해줘야 이 요추 4번에 걸리는 압력을 줄여주겠죠? 일종의 감압수인 겁니다. 그때, 청골, 고관절, 또는 흉축 이런 부위의 변이를 100%는 아니지만 풀어주면 요추 4번에 걸리는 압력이 줄어드는 거죠. 감압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추 4번에 그 변이를 위치 변동 생긴 것을 교정해주면 벌써 감압이 된 상태에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하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원위 부위에 있는 기능적인 단위인, 운동 단위인 그 분절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사실은 치료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자, 다리가, 왼쪽 다리가 변질됐기 때문에 요추를 한번 교정하고 청골을 교정하도록 할게요. 자, 저를 보고 옆으로 누우세요. 고관절은 왼쪽이 가동성 제한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무릎 90도로 구부립니다. 엉덩이 앞으로 오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오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내꽂습니다. 양손은 손깍지하고 여기 하부 늑박에 손을 잡습니다. 자, 다리 힘 빼고 움직이지 마세요. 발등을 꼬금에다 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다리를 좀 더 뒤로 밀어서 허리에 신전 제한을 장벽까지 가서 만들어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방선은 애괄을 밑으로 해서 요추 4번, 5번 부위에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갖다 대고 족봉수 또는 하방수에 전환 내측 요 부위를 장골에 대고 장골을 전상방 방향으로 당겨줘야 고관절 좌측이 가동성 제한이 오는 타입에 허리의 변이에 맞춰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 고관절의 가동성이 제한되는 타입의 허리는 요추 4번은 굴곡되고 좌측골되고 좌회전되는 변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놓으면 고관절 변경과 어깨 변경에 의해서 좌측골 되는 게 우측골 되지요. 그 다음에 회전을, 좌회전을 우회전으로 상체를 돌리든지, 하체를 반대로 당기든지 하면은 좌회전이 우측으로 회전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방법은 장골을 전상방으로 당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을 넣어도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예 손을 이렇게 잡아서, 힘을 주면 자연스럽게 팔에
전환의 힘에 의해서 전상방으로 당겨지고, 여기는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당기느냐, 이렇게 당기느냐. 나중에 익숙해지면, 요렇게 해서 전방으로 당길까, 요렇게 해서 상방으로 같이 당길까. 이런 거는 이제 숙련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익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요거는 요렇게 맞게. 자, 요렇게 해서 욕수 4번의 변이를 좀 풀어주면, 자, 그리고 엎드려 보겠습니다.